평소보다 정나라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리얼 팩트체크. 오늘의 주제, 쓰레기 같은 전 남친한테 복수하는 법. 이거 오늘의 영상의 타겟은 뭐 정재열이에요? 뭐예요? 웬만하면 복수만 안 하는 게 있고 네. 새로운 남자가 깔끔하게 만나시는 그쵸. 게 오늘 특별히 네. 제가 아주 특별한 게스트 한번 해보시죠. 스타 아싸. 남녀에 관한 연애 이야기를 여자 입장도 듣고 싶다, 여자랑 같이 소통하는 걸 듣고 싶다 하신 분들 도 많이 계셔서 가수 전지은님을 모셨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전지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런 유치한 곳에 귀한 분이 또 예, 오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헌팅할 때 이름이 뭐예요? 전화번호 뭐예요? 요즘 어떻게 먹히던가요? 아, 요즘에 하면 안 돼요. 요즘에 하면 못 알아들어요. 예. 핫도그TV 평소에 많이 즐겨 오셨다고. 네, 진짜 저 몰카도 너무 잘 봤고 그리고 약간 연애에 대한 지식을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 않을까. 확실히 이렇게 가식적인 멘트도 능수능란하게 하는 것 연예인은 연예인이다. 역시 스타는 스타다라는 네. 느낌이 딱 드네요. 오늘의 사연입니다. 네. 헤어진 지 5일 정도 됐습니다.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전 남친은 친구들이랑 여행에 헌팅에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. 전 이렇게 힘든데 전 남친은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을까요? 원래 남자들은 이별하고 이런가요? 복수하고 싶습니다. 진짜 진짜 남자 마음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. 진짜 왜? 왜요? 왜? 잊기 위해서 저렇게 일부러 행동을 하는 거죠. 오히려 슬플 때 이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서. 아, 재열 오빠 전자친구 이거 사연 보냈구나. 이 쓰레기 같은 놈들이 전형적으로 하는 변명을 딱 보여주고 있어요. 그러니까요. 아, 이거는 그냥 너무 핑계인 것 같아요. 저도 조금 많이 거쳤는데. 아, 굴곡이 좀 있구나. 사업 하신 그. 그러면 네. 조용히 해라. 알겠습니다. 아, 저는 근데 복수를 한 적이 있어요, 실제로. 아, 진짜로? 어렸을 때 근데 너무 어린 행동이에요, 저도. 네. 상대가 바람을 폈는데 맞바람으로? 아니, 아니요. 네. 근데 저는 만났어요, 일부러. 만나고 제가 다시 샀어요. 갑자기 제가 아, 일부러? 일부러 그 사귄 거예요. 그러니까 좀 퀵쳐. 그 정도면 진짜 통쾌한 복수인 것 같은데? 되게 진짜 예. 네, 제가 네가 잘못했네. 왜 그런 거예요? 남녀 후폭풍의 이별의 차이가 있을까요? 제가 궁금했어요, 제가. 남자분들이 아, 조금 약간 시간이 지나고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왜 대표 쓰레기가? 헤어질 때쯤에 뭔가 이제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은 거죠. 쉽게 얘기하면 그냥 헤어지고 한 달 정도는 자유다, 해방이다. 아, 신나게 놀다가 그게 있어.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있어서 여자를 못 만났지. 다른 맞아요. 난 그런 게 있어. 와, 진짜 나 아프다.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날 너무 좋아해주니까 당연한 걸로 내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. 아, 나 역시 매력 있는 남자야. 그치. 헤어지면 또 새로운 여자 만나면 되지 뭐. 약간 그러다가 이제 현실에 부딪히는 거지. 아휴. 나란 존재를 사랑해준 거지. 내가 잘나서 사랑해준 게 아니다. 남자가 제일 비참해질 때가 여자친구랑 탁 헤어지고 노는데 클럽 가고 막 헌팅 술집 가서 꼬시는데 안 돼. 안 되고 새벽에 초차 타고 집 갈 때 너무 힘들어. 너무 생각이 나. 그 순간이 진짜 생각나는 넘버. 쓰레기들이네 완전. 아, 그렇다 하대? 내 친구 얘기도. 아니, 그러면 헌팅을 했는데 이쁜 애랑 잘 됐어. 그럼 여자친구 생각 안 나. 그럼 난 역시나 난 나였구나 싶어. 와.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복수하지? 여자는 어때요? 좀. 아, 여자는 바로 오는 거.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바로 와요. 그냥 직후에 와요. 아, 그러면 혹시 남자는 그렇게 여자친구가 확 꽂히는 순간 있잖아요. 그러면 연락을 하나요? 이게 약간 쓰레기 급에 따라서 달라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나면 한단 마인드라서. 네.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나는 타이밍이 그 헌팅하고 집 가는 타이밍으로 예를 들자면 상쓰레기. 그렇죠. 쉽게 얘기하면 제일 쉽새끼. 걔네들은 들어가면서 연락합니다. 아침에 연락을 해요. 나 너 때문에 밤새 술 먹었다. 구랄 치는 거죠. 아~ 너 때문에 밤새 술 먹었다 라고 이제 구랄 치는 거. 연락 안 하는 애들, 참는 애들은? 아, 이제 연락 안 하는 것도 두 부류가 있지. 새로운 여자 만나서 역시 단다야 하는 애들. 그리고 진짜 꾹 참는 애들. 아, 내가 이런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놓쳤구나 생각에 그래도 후회하는 사람. 연락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 싶어서. 그치. 아, 그러다 거의 극소수 아니에요? 예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주위에 있을 거. 아, 진짜 극소수 중에 쓰레기 극소수. 아, 안정적으로 상적인 상적에서. 그러면
각자 이별 극복법에 대해서. 저는 네, 뭐 눈물 한번 시게 흘려주면은 좀 많이 잊혀지는 것 같더라고요. 되게... 눈물을 흘리면 저는 제 노래 들어요. 네? 제 노래. 샤워라는 곡이 있는데 네. 정말 좋더라고요. 샤워 근데 제가 아는데 들어본 적이 없는 노래인데? 한 3회 전에 나왔어요. 너무 좋더라고요. 가사가 공감이 많이 되고 일단 혹시 가사를 누가 쓰셨어요? 제가. 저가 생각하기에는 복수는 좀 낭비인 것 같아요. 오히려 감정 낭비. 차라리 진짜 깔끔하게 있고 다른 사람 만나는 게 서로 내가 본인한테 좋다. 그래서 엔딩을 미안하다 누구야 이렇게 딱 끝내. 그럼 딱 넘어가자. 나 복수 원하지 않는다. 내가 잘못했다. 그렇게 말하시는 건가요? 나 미안하다. 진짜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사실 쓰레기 같은 전 남친은 어디 가서도 쓰레기 짓을 하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쓰레기를 상대하려면 내가 식물 쓰레기가 되자 더 쓰레기가 돼야 상대를 할 수 있잖아.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그냥 너는 너대로 살아라. 똥 들어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라는 느낌으로 자기 잘 사는 게 최고 좋은 것 같아. 맞아요. 저도 공감하는데 제가 저는 복수까지 해봤잖아요. 근데 기분이 안 좋아요. 복수를 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그냥 진짜 다른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잘 사는 게 진짜 제일 큰 복수인 것 같아요. 복수할 생각하지 마시고 이별할 때 듣기 좋은 노래 전지윤의 샤워. 전지윤의 샤워를. 구석구석 40분 동안 샤워 들으시면서 이별 잘 극복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건 팩트입니다. 샤워라는 곡 네. 하셨는데 그러면 진짜 약간 딱 제목 듣고 궁금한 게 딱 생겼어요. 아마 시청자분들 많이 궁금하실 건데 지윤님 혹시 샤워를 하시면 네. 몇 분 정도 하시는지. 아니 그냥 교통 진짜. 아니 진짜로 이거 자꾸 올라오거든. 근데 진짜로 보통 연예인 이제. 아 진짜로. 아 구석구석 잘. 저 몇 분 걸리냐 물어봤지. 아 그러니까 네, 구석구석 네. 잘 닦으면 30~40분. 아 오래 걸린다. 네. 아. Take a shower, shower, 씻겨 나가길. Get away, away, away. 아픈 만큼 나가길. Take away, away. 한숨에 가져가준 만큼 가져가. Yeah, yeah. 와, 야, 나 음원 듣다가 라이브 들으니까 장난 없다. 오, 근데...